슈퍼주니어로 데뷔해서 아직까지도 제일 많은 듣는 질문이 딱 하나 있어. 신동이 춤을 잘 춰요? 은혁이 춤을 더 잘 춰요? 진짜 많이 동이 춤 조회수도 되게 높거든. 그렇지. 사실 나는 아는 형님의 짤 중에 조회수 높은 건 다 춤이야. 춤이야. 같은 댄스인데도 그 댄스의 장르가 있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맞아. 뿌리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. 어. 은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K-POP 선배님들의 춤을 먼저 추기 시작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갔다 치면 나는 조금 기교 스타일이야. 팝핑, 락킹, 힙합 이런 장르의 춤을 먼저 스트릿, 췄던 거야. 스트릿을 먼저 췄던 거야. 그래서 좀 결이 확실히 달랐어. 맞아, 맞아. 출발이 달라. 한마디로 은혁이랑 나랑은 잽이 안 되지. 은혁이랑 나랑은 잽이 안 되지. 오, 신동이는 잘 추는 거야. 사실 은혁이가 한참 미치고. 사실 은혁이가 한참 미치고. 사실 팀에서 1등, 2등이라고 하지만 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. 너무 많이 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한 게 처음이야. 아니, 100m 달리기 1등이 9초 오면 2등에 12초 되는 거야? 그렇지. 아니, 19초 되는 거지. 19초 되는 거지. 아,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네. 그 한국 저 프로농구 최다 득점자랑 그렇지. 나랑 2등의 격차가 어마어마. 그렇지. 장훈이랑 딱 맞는 거 같아. 그런 비슷한 거. 아, 그럼 CNM의 전설 이만기 형님과 그 다음인 강호동 형님 그 격차만큼인가? 거긴 격차가 없지 않나? 진짜 많이 나. 아 근데 사실 많이 나. 차이 많이 나. 그렇지. 언니 얘기도 들어봐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언니 입장은? 스트리트 맨 파이터 그. 그래 너 그 저지. 그것도. 나는 이제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.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. 나는 이제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. 아, 은혁이 정말 잘 춰. 솔직히 말할게. 은혁이 정말 잘 추고 몸을 굉장히 잘 쓰고 업다운을 굉장히 잘해. 근데 좀 지루해. 좀 지루해.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. 너무 비슷한 동작들만 계속. 갔던 길 또 가는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지루해. 지루해, 지루해. 처음 보면 너 멋있어. 근데 하는 제 느낌이거든. 이런 느낌인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원래 그래 최고의 플레이어가 최고의 심판이 되는 건 아니거든. 심판은 심판인 거고 플레이어는 플레이인 거지.